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카콜라 최정 코치의 보공배 경기 분해 시간입니다. 지난 경기 영상인 김사랑 김기정 선수의 2011 스코틀랜드 오픈 남자 복식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는 말레이시아의 만웨이총 카이언티 선수고요. 한국의 김사랑 김기정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합을 맞춰서 출전한 세계 대회 영상입니다. 재밌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의 세컨드 게임 콜을 하고 경기가 시작됩니다. 김기정 선수의 서비스. 김사랑 커트. 지금은 김기정 선수의 조금 중앙 미들볼이 살짝 애매하게 떠서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줬고요. 김사랑 선수가 받지 못해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스코어 1대0. 김사랑 가볍게 드라이브. 김사랑 밀고 들어갑니다. 김기정. 괜찮아요. 아직 경기 초반이고, 김선호 선수가 저돌적인 드라이브 플레이를 조금 보여줬고요. 아쉽게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아웃입니다. 예, 이거는 저는 충분히 잘한 플레이라고 봐요. 상대의 대각 드라이브를 김기정 선수가 라운드 플레이로 잘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웃이 된 거지, 정말 좋은 플레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쿼트를 통해서 쉽게 점수를 올렸습니다. 김사랑의 서비스. 스코어는 1대3입니다. 커트. 드라이브. 그렇죠. 김사랑 선수의 이런 이제 빠른 템포로 저쪽으로 들어가서 잠깐 살짝 잡았다가 푸시를 누르는 플레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사랑의 서비스. 올리고. 네, 아웃입니다. 예, 지금 김기정 선수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심의 판단은 아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4대 2. 지금 랠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조금 랠리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올렸고, 말레이시아 스매시. 아, 드롭입니다. 드라이브. 김기정 올렸습니다. 김사랑. 드라이브. 오늘 김기정 선수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김기정 선수의 이제 수비가 워낙 좋았었고, 지금 그 부분에 조금 언급을 하려고 했지만, 아쉽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5대 2. 초반에 점수 차가 3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김기정의 리시브입니다. 김사랑 스매시! 아, 지금 아쉬운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서도 똑같이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올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오로지 우리 한국 김사랑 김기정 선수의 실수를 통해서 나온 득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도 아쉬운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실수였고요. 스코어는 3대 6, 김기정의 서비스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김사랑이든 김기정이든 뒤에서 누르고 앞에서 끝내는 플레이를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김사랑. 스매시, 대각 스매시. 와, 좋았죠. 김사랑 선수가 전위 플레이, 뭐 헤어핀 플레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전위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사랑 선수 스매시 엄청 세거든요. 김기정 선수와는 조금 다른 질의 스매시이긴 하지만, 김사랑 선수도 스매시가 충분히 셉니다. 김기정 올렸고요. 말리시아 스매시. 김사랑 드라이브 커트. 좋습니다. 김기정 좋아요. 말리시아 스매시. 아, 드롭입니다. 말리시아 잡았다가 한번더 드롭. 한번 더. 아, 예, 좋았어요. 지금 김사랑 김기정 선수가 워낙 제자리에서 치는 플레이가 워낙 강해요. 손목이나 드라이브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승부를 본다는 것은 승리를 따내올 수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그래서 이리저리 굴리면서 이동을 하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헤어핀, 아, 좋았어요. 김사랑 찬스! 좋아요. 그렇죠. 계속 공격! 그렇죠. 야, 두 번째 경기에서는 김사랑 선수가 후위에서 강한 공격을 뿌려주고 있고요. 김기정 선수의 헤어핀이든 뭐 수비든 정말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스코어는 6대 6. 지금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정의 서비스. 김기사랑 드라이브 쳤어요. 올렸고요. 그렇죠. 수비 좋아요. 그렇죠. 김기정. 아, 지금은 뭐 김사랑 선수가 헤어핀도 좋았고 그 2차 처리볼까지 완벽을 했고요. 김기정 선수의 드라이브 아주 깔끔했습니다. 상대가 우측 코트로 조금 쏠려있는 상황에서 김기정 선수가 이제 왼쪽 각쪽으로, 사이드 각쪽으로 드라이브를 밀었고요. 상대가 이제 잘 처리하긴 했지만 아쉽게 아웃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7대2로 역전했습니다. 커트. 좋아요. 드라이브. 야, 김기사랑 선수 수비가 기가 막힙니다. 아, 예,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몸이 느린 김기정 선수에게 드롭이. 네, 지금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드롭이 적절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7대7. 김기사랑 선수는 충분히 이제 빠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김기정 선수가 조금 체중 감량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조금 살이 조금 빠지시면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7대7. 좋습니다. 아웃이야? 지금 오늘 김기정 선수가 아, 좀 정말 아쉽게 지금 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네요. 전 인으로 봤는데 심판이 아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8대7. 다시 역전당했습니다. 김기정 수비 좋았고요. 아, 지금은 말레이시아 선수가 가운데 코스를 잘 노렸고 김사랑 선수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9대7.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김기정의 리시브입니다. 커피 올렸고요. 아, 잘 건드렸어요. 그렇죠. 아, 김기정 선수 팔이 엄청 깁니다, 지금. 지금 뒤로 흘려보낼 수도 있던 스피드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김기정 선수가 아주 잘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사랑의 서비스. 드라이브 좋았습니다. 그렇죠. 김사랑 선수의, 이건 예측샷입니다, 예측샷. 김기정 선수가 살짝 이제 느린 드라이브를 밀었고요. 상대의 리턴을 예측을 한 김사랑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측이죠. 김기정 드라이브. 지금 흐름을 갖고 왔으니까. 그렇죠. 와, 대각. 야. 아, 지금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네트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네트가 간당간당하게 드라이브 싸움이 벌어졌는데 김사랑 선수가 잘 처리를 했지만 이제 밸런스가 무너진 다음에 볼을 타고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찬스를 줬어요. 왜냐하면 김사랑 선수가 밸런스가 무너져서 수비 범위가 깨졌습니다. 김사랑 드라이브. 아, 지금은 김정 선수의 리턴이 조금 짧았고요. 반코트 점수는 말레이시아의 우세로 11대9로 11대9로 네,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앞선 상황에서 휴식 타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렇다 할 눈에 띄는 플레이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어느 한쪽이 정말 우세하다라는 플레이는 없었고 누가 실수를 적게 하냐 였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플레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 팀이 조금 더 플레이를 통한 득점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초반부터 후반까지 우리 한국 팀이 실수로 인해서 상대에게 득점을 올려준 경우가 뭐 5개 이상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조금 실수를 조금 줄이면 충분히 경기를 리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휴식 시간을 마쳤고요. 말레이시아의 서비스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예, 지금 시작하자마자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실수로 네트에 걸리고 말았고요. 한국이 쉽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김기정의 서비스. 김기정 드라이브. 김사랑 스매시. 좋았습니다. 예. 김사랑 선수의 스매시가 상대 진영을 뚫고 득점으로 올려졌습니다. 스코어는 11대11. 김기정의 서비스입니다.
좋습니다. 눌렀죠, 이제. 이 흐름을 갖고 가야죠. 좋습니다. 지금은, 아웃? 인? 아, 인입니다. 예. 김기정 선수가 건드려 보려고 했지만, 살짝 짧았어요. 네, 살짝 짧았고, 저기서 건드렸으면 바로 득점으로 이어졌을 것 같았던 플레이였습니다. 스코어 12대 11.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입니다. 김기정 선수가 한번 강하게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지금 김선영 선수 네트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동호인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헤어핀 중에 하나죠. 원점프 이후에 네트에 간당간당하게 뜬 볼을 커트해내는 플레이를 김선영 선수는 자유자재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기정 눌러죠. 그렇죠. 라운드 김사랑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말레이시아 스매시 가볍게 쳤고요. 올렸고요. 말레이시아 한 번 더 스매시. 김사랑 선수의 드라이브를 쫓기는 힘들죠. 지금 또 아슬아슬했는데 넘어왔나요? 지금은 김기정 선수의 솔직히 리턴이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운 좋게도 득점을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13대 10입니다. 김사랑의 서비스. 지금 조금 아슬아슬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정! 지금 제가 원하던 플레이입니다. 딱 김기정 선수가 뒤에서 누르고 김사랑 선수가 전위에서 마무리하는 첫 번째 마무리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잘 받아줬고요. 그 다음 것까지 김선영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흐름이 조금 넘어온 것 같네요. 그렇죠. 흐름이 조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15대 12, 3점 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김사랑의 서비스. 여기서 1점 정도만 더 내면 경기를 조금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선영 드라이브. 지금 김선랑 선수가 조금 욕심을 내봤는데 이거를 조금 뒤로 그냥 넘겨줄 수 있었던 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욕심을 내봐서 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팔이 조금 짧았습니다. 스코어는 13대 15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김기정 드라이브 스매시죠. 이거 한번 나왔고요. 한번 찬스 제재 스매시 드라이브.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롭! 좋아요! 김기정! 스매시! 한 번 더! 스매시! 지금 상대 선수 수비가 워낙 좋아서. 그렇죠. 김기정 한 번 더! 스매시! 조금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아이고. 지금은 김사랑 선수가 이제 대각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잡아서 밀었는데, 조금 파워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가볍게 커트를 했고, 아쉽게도 김선영 선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14대 15. 네. 지금 오늘 경기 중에서 랠리가 가장 길었던 랠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정 선수가 스매시를 계속 때리다 보니까 조금 뒤로 갈수록 랠리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파워가 조금 약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스코어는 14대 15입니다. 김선영. 김기정. 네, 지금 15대 15고요. 지금 리더하던 점수 차를 다 따라잡혔고, 지금 이렇게 되면 나머지 경기 시간 동안 좀 또 아슬아슬한 경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방금 1점을 땄으면 조금 수월했겠지만, 지금 이렇게 조금 페이스를 조금 뺏기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아슬아슬한 랠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스매시. 그렇죠. 김선영 선수의 드라이브 상대가 좋지 못하고 네,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코어는 16대 15.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래도 한국이 단 1점이라도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김기정 선수의 서비스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드라이브. 지금 다 잘 받았는데
이 인아웃 코스 상태에서 김기정 선수가 오늘 조금 운이 안 좋네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김기정 선수의 볼이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정 1, 2시브. 아, 아슬아슬 잡아놨어요. 야, 지금 김사랑 선수가 정말 잘 올려준 볼이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선수가 스매시를 대박 코스로 진짜 이거는 못 받아요. 예, 못 받는 코스로 꽂아버렸습니다. 예. 오늘 경기 중에 가장 날카로웠던 스매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사랑 선수가 리시브 상황에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고요. 경기 후반 상황에서 리드를 2점차 빼앗겼습니다. 예. 아, 이렇게 3세트를 가게 되면 체력전인데요. 최대한 잡아서 2세트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김사랑 선수의 리턴이 낮았어요. 낮았고, 이 상대 드라이브가 템포가 볼이 너무 조금 천천히 온 것 같습니다. 김사랑 선수의 템포를 완전히 빼앗고 득점 올렸습니다. 스코어 19대 1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레이시아 선수의 서브가 조금 너무 많이 떴고요. 김사랑 선수가 리턴을 아주 깔끔하게 눌러줬습니다. 스코어 17대 19. 지금 잡아야 돼요, 여러분. 3세트로 가면 김사랑, 김기정 선수가 체력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조금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상대 말레이시아의 빠른 대각 드라이브를 커트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템포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20대 17. 말레이시아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김기정 좋았어요. 3점 차면 잡을 수 있는 점수 차입니다. 좋아요.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의지를 한번 다져보고요. 김기정의 서비스로 제발 김기정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천천히 나가죠. 그렇죠. 김사랑. 그렇죠. 이야. 지금 리시브 상황에서 직선 드라이버로 밀었고 전진을 하면서 상대 진영의 푸시를 강하게 눌러줬고요. 작전이 통했습니다. 김사랑 선수의 득점으로 19대 20. 김기정의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매치 포인트를 듀스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듀스까지 끝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죠. 예, 김사랑 선수의 손목, 이 워낙 또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를 좀 농락을 하는 대각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여러분 20대 20입니다. 2점 듀스 상황입니다. 좋아요. 야, 지금 김사랑 선수 손목 드라이브에 지금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몇 점 차죠? 3점 차를 따라잡았고 김사랑 김기정조가 경기 후반에 역전을 해서 매치 포인트를 빼앗았습니다. 김기정의 서비스, 네, 마지막 서비스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서비스 한번 넣어보죠. 김기정. 그렇죠. 오케이, 찬스다. 김사랑 스매시. 김기정. 김사랑 스매시. 그렇죠. 계속 공격 들어가야죠. 한번 가볍게. 그렇죠. 아웃입니다. 여러분 이겼어요. 예. 야. 네, 여러분 오늘 2021년 스코틀랜드 오픈 남자 복식 준결승전 레전드 출전이죠. 김사랑 김기정조가 1세트도 승리, 2세트도 승리하여서 결승전에 진출을 네 하였습니다. 어, QF? QF 8강전인가? 아, QF 8강전이구나, 여러분. 준결승이 아니라 이제 준결승에 진출을 네 하였습니다. 예. 아, 지금 뭐 1세트 경기도 정말 재밌었고 지금 2세트 경기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김사랑 선수의 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김기정 선수의 조금 무거운 움직임을 조금 가볍게만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둘의 그 콤비네이션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고요. 자주 좀 이렇게 나와서 대회를 출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경기 재밌으셨죠? 네, 저도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요. 다음 경기 영상도 네, 재밌는 경기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